4부에서는 원래 신청곡을 받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 출연하신 우리 보이시죠? 이용씨. 이용씨. 언제 봐도 젊은 오빠. 이용씨가 지금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분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이용씨. 아, 오면서 이거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저 유튜브로 해서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요. 그럼요. 저희가 지난해 한번 그 창사 때 방송하고 오늘 지금 특별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9개월 만에 이용 씨가 오시니까 지금 저희 그 기술 파트, 영상 파트에서 지금 카메라 이제 어제 밤에 그 밤새도록 이제 준비하고 지금 아주 스페셜하게 저희가 JMBC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 씨를 그 함께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문피디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지금 이따가 신곡 부를 때 신곡이 나갈 때 우리가 틀지 말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이건 춤을 추거든. 예. 지금 제가 박남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춤 잘 추지도 않는데 이건 특이한 안무가 있으니까 혹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유튜브를 한번 바꿔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무 데서 건강에 뭐 별 문제 없이 그 몸에 흔드시면 근데 사실 위험해요. 위험해. 아, 난 그걸 감수하고서 한다니까. 아, 사실 그 뭐 다른 뭐 방송에서는 사실 춤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안 TV에서는 해봤죠. 아, TV에서는 라디오에서는 안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또 제주에 오셔서 저희 방송을 오시니까 또 해주신다고. 유튜브.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용 씨 노래 중에 춤출 만한 그 리듬의 노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에. 제가 두 번째로 춤 못 추거든요. 이 첫 번째 줄을 보시다. 아니, 아시면서 왜 그래. 조용남 씨. 조용남 씨. 아니, 그리고 예전에 그 이영 씨는 그 노래 이제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 해도 관심이 있는 조금 사랑. 들었지, 그건. 그때도 조금 춤을 했어. 아, 그게 무슨 춤이에요. 그냥 흔든 거지, 흔든 거. 예? 그래. 흔든 거고.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수분들 무대에 서실 일들이 확 줄어서 이렇게 팬들 입장에서는 좀 보고 싶은데 얼굴도 자주 못 보고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40년 차거든요 가수.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에요. 모든 국민이 다 힘들겠지만 네네. 아마 가수보다 더 수입이 그냥 메말라가는 그러니까. 아유 그 드라마 다 그래요, 다 그래 지금 개그맨이든 일단 방송은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가수분들은 공연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행사 전문 가수거든요. 예. 행사에 그냥 요새는 스케줄 북에 우리 이제 저거 하는데 거기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것도 다 지우는 거예요. 지금 6월 20 며칠인가 그때 북어 하와이에서 뭐 하나가 있거든요. 예예. 맨날 맨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취소되지 마. 그건 취소되지 마. 그것만은 그러니까 봄에 특히 행사가 많은데 그죠? 뭐 봄에 행사가 많은데 많지. 봄 행사가 싹 취소가 됐으니. 전 1년에 10월 달에 제가 80%를 벌어요. 가을에. 10월 가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5월 달에도 한 상당히 여기 행사철인데. 예. 아 참 나 이거. 근데 전 오늘 참 감회가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원고를 딱 받았는데 국풍 80일.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40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네? 이게요. 이게 몇 년 전 제 생각 제 기분에는 몇 년 전 같은데 국풍 80일이. 야, 이게 그게 제가 40년이 됐구나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이거를 소풍 가서 무용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래 작게 자랑 나가서 이걸로 노래했거든요. 그 예전에 KBS에 짝꿍들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노래에 맞춰서 그렇게 뭐 예전에 정원관 뭐 김혜림 김영용 다 짝꿍들 멤버 아니에요. 그 2기 3기 4기를 아시네. 그래서 일기가 누구예요? 일기. 일기는요. 예. 지금 저 송가인이라는 가수 있죠. 예.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매니저 있어요. 매니저. 그 일기인데 지금 뭐 이렇게 빚을 못 받아가 요새 송가인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그리고 나서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없어서 잠들지 않는 시간을 들으면서 중학교 학창 시절 3년을 보낸 거예요. 잠들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명문여고 중앙여고에 입학하잖아요. 제주에서. 누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지 이 노래 때문이야. 잠들지 않는 시간 때문에. 본인이 나온 학교를 명문이라고 부르시는. 좀 있으면은 증상이 좀 이상해지니까 이정근 약과예요. 진짜 많은 노래들. 그나저나 임소영 씨는 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임미선이란 이름보다는 임서영이라고 해 좀 날씬해진다고 누가 좀 그래서 바꿨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네.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저거 출연한다 한번 들어봐라 하고 예. 제주 지인한테 예. 거기도 문시예요. 참. 아. 그랬더니 아, 그 임미선 씨 진행하는 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임소영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이름이 왜 바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쭉 오는 동안 정말 많은 히트곡이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다시 또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께 힘을 실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요. 지금 홍보 별로 안 했는데 예. 솔직히 이거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 왜? 이게 요새 코로나 국민가요를 지금 채택이 돼가지고 예. 지금 TV에서 연 3일째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아, 여기 아 여기 여긴 거기가 아니구나. 저 S본 쪽에서 S에서 거기서 우리 그래도, M에서도 늘 뭐 나갈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그래도 국민가 국민 응원가 하고 나오니까 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무슨 그만큼 이 노래 저도 들어봤는데 가사말이 너무 좋아. 이거 직접 혹시 제가 쓴 거죠. 아, 노래가 그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그렇구나. 응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노래 소개를 그렇죠. 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꼭 재기할 수 있다 이건데. 네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안무는 박남정이 짜줬거든요. 자기 보이는 라디오 보라니까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안무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연배가 비슷해야 그래도 좀 맞지. 요새 신세대 안무를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박남정도 신세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오창훈 씨는 지금 신세대지. 아, 박남정 씨 안무면은 저는 이용 씨가 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팔하고 다리하고 안무를 따로따로 찾았는데 한 3주를 계속 주말마다 연습하다가 이러더라고. 형 팔은 하지 맙시다.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친 우리들에게 위안 그리고 또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 국민가요. 자, 네. 우리도 이제 제기를 들어야죠. 준비를 좀 해주시고 네. 마이크를 좀 올려야 돼요. 마이크를 조금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요 올릴게요. 네. 자, 이렇게 올리고 됐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조금 자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아, 박남정에다 맞춰놨네 키가. 아, 원래 박남정 씨 키 맞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춤춰야겠네. 예. 자, 가겠습니다. 자, 제기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보세요. 네. 어떤 적이 있어 때려치고 싶은 적 있었어 세상 제일 큰 프랭크 나에게 왔다고 땅을 치며 좌절했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와서 새로 시작했어 지난 날을 펼쳐버리고 안무 나올 겁니다 세상 어떤 일도 쉽기만 한 건가 그래서 다시 할 거야 이런 나를 무시하지 마 비웃지로 마 하! 원래 있던 길로 웃지 마세요 그런 별로 어렵지 않지만 새 길 만들어서 새 희망 찾아서 씩씩하게 제기 할 거야 아직도요 라디오로 만드시는 분들은 제 춤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그러나 나는 다시 와서 새로 시작해서 지난 나를 떨쳐버리고
그래서 다시 할 거야. 이런 나를 무시하지 마. 이런 나를 비웃지로 마. 원래 있던 길로 가는 거라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새길 만들어서 새 희망 찾아서 씩씩하게 제기할 거야. 네. 네, 빨리 앉으셔야 되겠어요. 자, 마이크를 좀 제자리로 좀. 예, 마이크 한 번만 내려주시면 저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아유, 참. 이용 씨 그 제기 정말 그 팔을 그 쓰지 않는 춤은 그 박남정 씨가 잘 결정한 것 같아. 그래.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불안불안한지 아주 그냥 라이브로도 왜 이렇게 불안불안한지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제가 이걸 이요 별거 아닌 건데도 그걸 3주를 연습을 했어요? 세 달이라니까. 아니 팔이 팔춤이 3주고 전체적인 건 세 달이었어요. 아 근데 멋지긴 한데 저는 아까 그 춤추시는데요. 그 이용 씨에게서 잠깐이지만 조영남 씨를 느꼈어요. 영남 형은 이렇게 못 쳐요.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어디서 허리 유연성이 그쪽하고는 틀린지 이 사람은 레벨이지. 진짜 허리는 잘 돌아요 지금. 그 어른하고 같이 비유를 하면 어떡해. 지금 뭐 양순영 씨 멋져 불어요. 이용 오빠 그리고 우리 강진생 씨는 어르신이세요. 신곡 대박나길 예감합니다. 70대 노인입니다. 아니 대박날 것 같아요. 귀엽대. 그치 왜냐면 70대 어르신 입장에서는 귀엽대요. 그렇지 귀엽지. 아유, 귀여워요. 저도 환갑진갑 다 지났는데 귀엽다는 소리 정말. 그래요. 아 지금 왜냐면 제기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왜 완전 좋아요. 안무짱이래요. 박홍규 씨 아유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오늘 또 한 번 느낀 게 역시 무대 위에서의 그 정열은 아직도 속에서 꿈틀대고 계시구나.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뭐 참,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박수를 하자면서 박수 쳐보면 전 나중에 좋습니다. 예? 아니 지금 흥이라네 아주 그냥 저희 안에는 그 이용 오빠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저희도 이제 50대 되고 그래도 이용 씨를 보면 이용 오빠 그 당시에 그 감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때 당시에 소녀 팬들께는 너무나 뜨거운 예, 지금 말하면 뭐 어떤 아이돌을 가져다 놔도 그쵸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인기 아니었던가요? 네. 옛날에는 뭐 한참 전성기 때는 그렇게 돼 있었고 특히 그 조용필 씨하고 이렇게 무슨 연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뭐 팬이 갈라졌다 서로 간에 으르렁거린 적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게 거의 다 제주도였어요. 진짜로 한라체육관에서 그때 무슨 특집으로 막 이 가수 저 가수 많이 나오는 프로에서는요. 이야 정말 난 제주도 그 옛날 그 여학생 팬들 솔직히 무섭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저였어요. 다 5, 60대. 거기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 언니 이용 오빠였어요. 진짜로요? 저는 진짜 잠들지 않는 시간만 3년을 들은 여인이에요. 저는 다른 노래도 안 들었어요. 그 노래 그래서 코드 진행 뭐 가사말 뭐 이렇게 지금도 어디 가서도 이걸 피아노 연주하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이 노래 하도 많이 불러서. 근데 임소영 씨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는 잘하실 것 같거든요. 뭐 춤도 만만치 않습니다. 춤도 다리는 괜찮아요. 낮에는 안 하고 저녁 때 일몰이 돼야. 근데 진짜 제기가 요즘에 많이 힘들고 사실 요즘 우리 제주도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렵고 대한민국 다 안 좋죠 지금. 이 노래가 딱이에요 지금. 정말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 저도 40년 가까이 했는데 별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들긴 처음이니까. 전염병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제기. 저는 아까 국풍 81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용 씨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까 10월에 가수라 했는데 잊혀진 계절이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81년도에 나왔는데 예. 2년도에서 이제 바람이료가 좀 더 떠야 되거든. 예. 좀 더 가야 좀... 되는데 그게 나오니까 갑자기 사라졌어. 예. 좀 인기가 있었어야지 잊혀진 계절이. 저는 그 제주 동문호텔에 있는 동양극장에서 이해숙 씨하고 이채원 계절 용의 오빠 영화. 근데 그것도 보러 갔어요. 아, 제주도에도 동양극장이 있어요? 예, 동양극장에서. 그 이채원 그 서울 서대문에 있는 건데. 오빠 그 해숙 언니가 그때 눈 속에 막 쓰러지니까 그 집에 막 결혼 반대해가지고 찾아가고 빨간 목도리. 웬일이야? 웬일이야? 뭐 따라란 이거 잊혀진 게 정말. 아무리 생방이지만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때 봤다니까 해숙 언니. 진짜로요? 연기는 그렇게 썩 잘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연기는 아닌데. 못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이 보였냐면 그때는. 성우가 더빙을 했어요. 저도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빠가 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땐 동시 녹음하는 데는 그랬구나. 기술과 비용이 그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그 영화, 또 영화 배우로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활동이 81년 이제 데뷔를 하신 거니까 40년 되신 거 아니에요. 진짜요? 예, 꾸준하게 이제 음반 발표를 하시면서. 근데 요새 이 가요계 흐름 속에서 이제 요새 뭐 트로트가 뭐 새롭게 뭐 뜨고 있습니다만 어떤 세대 차이 같은 걸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요 이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그 송가인하고 또 누구지 그 또 두 글자 이름 두 누구 홍자 하고 이렇게 저 같이 두 번의 공연을 했어요. 한 번은 울산 한 번은 의정부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인기가 좋고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오래간만에 이런 후배가 나왔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막 정말 순풍에 돛달듯이 잘 가라 하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누굴 원망하겠어요. 예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기를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양순영 씨가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내 친구는요 방에 온통 우리 용희 오빠. 우리 이용 오빠 사진으로 도배를 해서 해놨수다 이러셨어요. 야. 그러면 책받침이 책받침은 20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코팅된 거. 코팅했나? 뭐 그게 있었어. 코팅을 우리가 가서 했어요. 나오면 또 그거 다를까 봐. 자주 만지면 우리 용희 오빠 얼굴 다를까 봐 그랬었어요. 자 이제 노래 너무 좋다고 아까 제기 들으신 분들이 지금 뭐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방송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강경아 씨 그리고 윤영란 씨도 처음 참여하는데 대박 행운입니다 그러셨고요. 원길재 씨는 앵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다고. 가기 전에요. 제가 저 잊혀진 일을 듣기 전에 이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여기 지금 이거 진짜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문자가 많이 오네. 진짜. 그런데 여기서 혹시 뭐더라 거기 아까 들렸다 왔거든요. 어디요? 어디 그 저 휴양님이라고 그러고. 예. 거기 아주 그 삼나무가 그냥 쭉쭉쭉 잘 뻗어 있는. 젊을 형님. 그래. 젊을 형님. 이렇다니까 이거. 나도 이제 나이는 못 쓰고. 내가. 가면서 이거 그거 들렸다가 이제 MBC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그 이 표 파는 아줌마가 날 1,000원을 깎아준 거야. 그러면서 아우 생색을 무지무지하게 내더라고. 여기 휴양지점 던져냈다. 아니 그러면 아예 받질 말아야지 1,000원 깎아주고서. 그 거기는 일종의 그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아, 그런 거예요? 나중에 너 감사 받아야 되고, 저는 많이 갖고 준 거예요. 그거 본인 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가수를 깎아줬다는 소식을 제가 방송 30년 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그게 없어요. 그게 그래요? 사기업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많이 깎아주셨네요, 50%나. 좋습니다. 제주에는 이제 그래도 자주자주 좀 오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제 친구 둘하고 왔어요. 아까 친구분들이세요? 네. 아, 저는 선배님들, 형님들하고 오신 줄 알은 거예요. 아유, 문피님은 거꾸로 얘기하던데. 그래요? 전 용희 오빠만 딱 눈에 띄니까 선배님들 모시고 오셨나? 방송용 멘트하고는 틀리니까. 한 친구는
제가 둘 다 은퇴했죠. 한 사람은 검사였었고 한 사람은 PD였는데 이제 다 정년퇴직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변호사 하고 있고 지금 요 저 PD가 보니까 K 출신이거든. 근데 와갖고 야 나도 PD지만 이렇게 친구 저 더군다나 다른 방송에서 라디오 하는데 이렇게 처음 와본다. 근데 이 라디오 PD도 괜찮겠는데 이러더라고요. 라디오 PD 좋죠. 재밌고 아유 약간 그 친구분들이시구나. 친구예요. 근데 얼굴들은 잘생기죠. 이번에 제주도 방문은 뭐 공연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을 거고 그냥 우리가 놀러 왔는데 더 늙기 전에 저 사실은요 뭐 어디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로 한 걸 작년 1월 달에 해서 한 2, 3월쯤에 좀 그때 가자. 근데 그때 터진 거예요. 그리고 미루다 야 그러면 요새 제주도도 괜찮잖아요. 조심만 하면. 그렇죠. 지켜야 될 것들만 지키면. 조심만 하면 돼요. 예. 네. 오신 거군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저 잊혀진 계절은 저희들 프로그램 마지막 곡으로 듣기로 하고 이제 끝으로 제주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희 오빠를 너무 좋아했던 그 팬들에게. 지금요 사실 한 시간쯤 전에 이 두 분이 진행하는 그 사투리 그거 제가 그것만 잘하고 그러면 아예 제주도로 이사와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아까 하는데 솔직히 못 알아듣는 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제주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이용이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그래요. 10월에 갔으니까 저희 10월에 한 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